이번 영상은 브랜드 조셉트와 함께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릭입니다. 일단 조셉트라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셉트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만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독일군 스니커즈로 이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독일군 스니커즈는 물론 이제 더비 슈즈, 로퍼, 그리고 부츠, 샌달, 옥스퍼드 등 이제 가죽을 활용한 슈즈를 제작하는 브랜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뭐 남자들의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죠. 로퍼입니다. 품명은 조셉트 20SS 다니엘, 가격은 113,000원입니다. 장점부터 말해드리면 뭐 일단 뭐 보시는 것과 같이 쉐입이 정말 잘 빠졌어요. 뭐 광택과 쉐입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보시면 마감 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뭐 겉가죽과 안쪽 내피 부분은 소가죽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고, 이불암창이 사용이 되었는데 접지력이나 단단함, 뭐 내구성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굽은 3.2cm로 뭐 다른 일반 로퍼들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착화감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좀 거짓말 보태서 제가 뭐 신은 로퍼 중에는 가장 뭐 착화감으로는 최고가 아닌 듯 싶어요. 이런 좋은 재질에 10만원이라는 뭐 가격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그런 가성비 있는 슈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앞코와 턱 부분의 랭스, 이 부분이죠. 이 랭스 부분이 짧게 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쉐입 자체는 정말 예쁘게 잘 빠졌어요. 근데 신었을 때 앞코와 턱 부분이 좀 짧아서 발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코디를 하실 때 발목이 보이게 코디를 한다든지 발목 부분에 좀 포인트를 좀 줘야 한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밑부분을 비브람창을 사용해서 이제 접지력이나 뭐 단단함, 뭐 견고함을 높였다는 점은 크게 사지만, 이 밑부분의 디자인도 신경을 쓰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디자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화감이나 뭐 마감 처리, 사용된 재질 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10만원 초반대에 이런 소가죽이나 비브람창을 사용한 뭐 착화감도 좋은 그런 로퍼를 찾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셉트 로퍼 예쁘게 신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바지 핏 선택하는 법입니다. 너무 와이드한 핏보다는 세미나 레귤러 핏을 추천드려요. 로퍼 특성상 쉐입이 날카롭게 빠지기 때문에 팬츠도 슬림하게 가주는 게 전체적인 룩의 통일성을 맞추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조셉트 신상 다니엘 로퍼를 한번 알아봤는데, 쉐입도 무난하게 잘 빠졌고 뭐 캐주얼, 댄디 뭐 이런저런 스타일에 잘 쓰일 거라는 로퍼라고 생각을 해요. 무난하게 로퍼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성비 좋은 로퍼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